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믿음직한 원불대의 원영입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에 머무르면서 많은 비구들과 함께 강변으로 나가셨습니다. 때마침 강 한가운데 큰 통나무가 이렇게 둥실둥실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기 강물에 떠내려가는 통나무를 보아라. 만일 저 나무가 이쪽 기슭이나 저쪽 기슭에도 닿지 않고 중간에 가라앉지도 않고 섬에 얹혀지지도 않으며 사람에게 건져지거나 사람 아닌 것에 잡히지도 않으며 물을 따라 돌아오거나 물 가운데서 썩지 않는다면 저 나무는 결국 바다로 들어가 머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강물은 바다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비구들아, 너희들도 그와 같아서 만일 도의 강물 위에서 이쪽 기슭이나 저쪽 기슭에 닿지 않고 중간에서 가라앉거나 사람이나 사람 아닌 것에 잡히지 않고 물을 따라 돌아오거나 썩지 않는다면 열반의 바다에 들어가 머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기억, 바른 선정은 반드시 열반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네, 오늘은 증일암경 38권 마혈 천자품에 담긴 부처님 가르침으로 출발해 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기에 장애만 없다면 그 큰 통나무는 반드시 바다로 내려갈 수 있을 겁니다. 고통을 건너 열반의 바다로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중생들 역시 마찬가지겠죠. 교만한 마음이라는 섬에 얹히지 않고 욕락에 빠져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개행과 청정한 수행을 한다면 우리는 분명 열반의 바다에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참된 깨달음을 향해 가는 여정 오늘도 원불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공부도 기분 좋게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스님의 불교 내백과 실전편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의 지식 플레이 순서입니다. 학창시절 도덕 교과서였던 것 같아요. 사성제 그리고 팔정도 뭐 이런 거 공부하면서 고집멸도 사성제 하면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념, 정정진, 정정 이렇게 막 팔정도를 막 수십 번씩 외우면서 있었던 시험 공부도 막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혹여나 시험 문제라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강하게 들었거든요. 이렇게 외워서라도 알아두면 좋겠지만 사실 그 안에 담긴 정확한 의미와 가르침을 모른다면 언젠가 이 진리의 가르침들도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가 버리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달달 외운 그것, 이제는 제대로 그 뜻과 의미를 공부해 봐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불교 교리를 제대로 정리해드리는 시간, 오늘도 불교 교리 시간으로 불교 용어들을 쉽고 간략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함께 문제를 풀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볼까요? 사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재행무상. 세상의 모든 존재는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2. 재범무아. 세상 만물은 영원불변하지 않아 그 자체로 독립성을 가진 고정된 실체가 없다. 3. 일체계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희로애락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4. 열반적정. 이 세상이 무상하고 무아인 것을 알고 집착에서 벗어나면 고통이 사라진다. 네, 문제 풀어보세요.
정답은 3번 일체계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희로애락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이것이 잘못됐죠? 거리가 먼 것이라고 하니까요.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사법인입니다. 사법인.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삼법인을 이야기하잖아요. 삼법인이 뭡니까? 고, 무상, 무아를 이야기하죠.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재행 무상과 재범 무아와 일체 계고 이 세 가지가 바로 삼법인입니다. 이 삼법인에다가 열반 적정을 더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사법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법인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설명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가요? 재행 무상을 설명하는 건데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맞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나를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들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는 큰다고 얘기하고 성장한다고 얘기하고 좀 더 나이가 들면 그러면 나이를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이가 어느 정도 지긋하게 먹고 또 그 멀리 시간이 멀지 않았을 때 이 생을 마감할 시간이 멀지 않을 때는 점점 더 늙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모든 단어들은 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겉으로 이 시간의 흐름을 육신의 변화를 통해서 알아차릴 때 하는 그런 표현의 방법들입니다. 성장한다, 나이를 먹는다, 늙어간다, 뭐 죽음이 코앞이다 뭐 이런 식이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육신의 변화, 무상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도 마찬가지로 시간적인 변화를 알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이 모니터도 그렇고요.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이 지시봉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이제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잘 모릅니다. 아주 미세하게 낡아가고 있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것을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한 몇 년에 한 번 이걸 봤다 이러면 어딘가 조금 낡았구나, 어딘가 모르게 더디게 변화하고 있구나,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상한 것을 표현한 것이죠. 말하자면 시간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상입니다. 시간적인 변화, 시간의 변화를 이야기한다. 자, 두 번째 재범무아입니다. 모든 것들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자,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만물은 영원불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 독립성을 가진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무아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무상은 시간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적으로 이해가 쉬운데 무아 같은 경우는 독립성을 가진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 무아. 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를 이루는 모든 요소들이 결합이 되어서 연기적으로 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가지고 나라고 할 수 없다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팔의 어느 쪽, 이 뭐 다리 어느 쪽 또는 뭐 머리의 어느 쪽 이렇게 딱 지적을 해서 꺼내서 이것이 너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나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몸도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를 이루어졌을 때 나라고 하는 인간이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것이지 그 중에 어느 하나를 가지고 이 안에 그 무엇도 나라고 하는 단독적으로 독립된 그런 실체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아의 개념입니다. 세 번째 일체계고인데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고통스럽다. 괴로움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괴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느끼는 이 희로애락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계속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그랬으니까 이게 맞을까요? 틀리죠? 틀립니다. 아닙니다. 일체계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괴로움이다. 우리가
무상을 느낄 때 괴로움을 느낍니다. 어디 장례식장에 가서 참 무상하다, 빨리 가서 안 됐네, 뭐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보면 참 무상하다라고 느끼면서 거기에서 또 괴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혼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바로 이 재범무아의 이치를 또 터득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법인에서는 한 가지 더 추가됩니다. 바로 삼법인에 더해서 열반 적정을 이야기하는데 이 고무상 무아를 다 알고 안다는 것은 뭔가요? 알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이해하면 말이죠. 열반적정은 이 세상이 무아하고 무아인 것을 알면 집착에서 벗어나서 고통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통이 사라지는, 그 번뇌가 사라지는 그 경지를 우리는 열반이라고 합니다. 니르바나라고도 하고 니빠나라고도 하는데요. 이 열반의 세계, 그러니까 촛불을 입으로 훅 하고 불었을 때 갑자기 이제 이 불이 사라지듯이 번뇌가 일시에 딱 소멸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니르바나, 니빠나, 열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법인에 대한 설명에서 잘못된 것은 3번 일체 계고가 영원한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 희로애락의 감정이 영원한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육바라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초기 불교에서 강조한 대표적인 수행법이다. 2. 바라밀이란 피안에 건너가는 길이라는 의미이다. 3.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바라밀을 말한다. 4. 지혜 바라밀을 통해 앞의 다섯 바라밀이 원만해진다.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초기 불교에서 강조한 대표적인 수행법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육바라밀에 대한 설명이 여기 안에, 이 질문 안에 다 들어있죠?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3번 보기를 보면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고 나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지혜라고 번역되기 전에는 우리가 반야바라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야바라밀. 네. 빤냐라고도 하고 뿌리지나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원래의 음어는 그런데 그것을 번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음사에서 반야, 그러니까 빤냐를 음사에서 반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기 불교에서 강조한 대표적인 수행법인가요? 그렇지 않죠. 대승불교에서 강조한 수행법이 바로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은 그렇다고 해서 초기 불교에서는 과연 이 바라밀 수행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도 바라밀은 있었는데 이 육 바라밀, 여섯 가지 바라밀이 강조된 것은 바로 대승 불교입니다.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미타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공부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바라밀, 이 파라미타라고 하는 것은 피안에 건너가는 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파라미타. 파라미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 파라미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해에서 건너서 저 열반의 세계로 간다라고 하는데 이 파라하고 미타가 이렇게 뚝 떼서요. 그래서 건너간다는 의미, 또 저 언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저 언덕으로 피안에, 보통 저 언덕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피, 이 저 피자를 씁니다. 이쪽은 차안이고 저쪽은 피안이고 이쪽 언덕 저쪽 언덕 이렇게 되는데요. 저쪽 언덕은 바로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인도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 강 건너 언덕 너머에는 좋은 세상, 아름답고 맑고 깨끗한 정토 세계가 있을 거야, 열반의 세계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할 때 이쪽 언덕과 반대되는 저쪽 언덕을 이야기하면서 피안이라고 하고 열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또는 정토 세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지혜 반야바라밀 여기도 맞죠. 그 다음에 지혜바라밀 여섯 번째인 지혜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라고도 하는데 이 지혜바라밀을 통해서 앞의 다섯 바라밀이 원만해진다. 이것은 맞죠.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그 선정을 통해서 반야 지혜가 일어나고 통찰의 지혜가 생기고요. 그 통찰의 지혜는 결국 다시 보시부터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까지를 원만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육바라밀 대승불교에서 강조한 대표적인 수행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보살의 육바라밀 중 나머지 다섯 바라밀의 성립 기반이 되는 바라밀로서 모든 사물의 깊은 도리를 꿰뚫어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1. 반야바라밀 2. 선정바라밀 3. 지계바라밀 4. 보시바라밀 네, 앞에 문제와 연관이 되어서 훨씬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1. 반야바라밀 네, 1번 반야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의 성립 기반이 된대요. 왜냐하면 지혜가 있어야 모든 일을 원만히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시, 예를 들어서 보시바라밀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데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지혜가 없으면 그가 상대가 원하지 않는 도움을 줄 경우도 있고 또 도움을 자꾸 줘서 그 사람의 성장을 막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보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이루려면 기본적으로 반야가 있어야 된다. 네, 반야바라밀 이것이 모든 사물의 도리를 꿰뚫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선정바라밀은 마음 집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집중, 우리가 집중해서 보시부터 시작해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다섯 번째 바라밀이고 마음을 집중하고 고요한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 그것을 선정이라고 하고요. 지계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일종의 계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제어하고 그리고 삶을 원만하게 또 바르게 생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지계바라밀이고 보시바라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돕는 형태를 이야기하죠. 여기에는 재물로서 보시하는 경우도 있고 법보시라고도 하죠. 법으로서 가르침으로서 보시하는 경우도 있고 무예시라고 해서 두려움을 없게 하는 말하자면 요즘 같으면 공감을 잘해주고 위안을 해주고 하면서 상대방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용기를 갖게 해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시바라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육바라밀에 관한 질문을 이렇게 두 가지 풀어봤는데요. 여기에서 봤을 때 육바라밀 가운데 앞에 다섯 바라밀의 성립 기반이 되는 걸로 반야바라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반야, 빤야라고 해서 이게 이제 빨리어로 보면은 빤냐라고 하고 그것을 음사했을 때 반야인데요. 반야를 쓸 때 여러분 이렇게 쓰죠. 네, 이게 돌반자입니다. 돌반. 이게 같을 야자. 약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한데 여기서는 이제 야로 읽힙니다. 반야. 그런데 이게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반야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의 이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봤을 때 그러니까 고진멸도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의 이치를 파악했을 때 통찰력으로서 생기는 것이 바로 반야지혜인데 이 반야를 요즘에는 그냥 지혜바라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 공부할 때는 지혜바라밀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썼습니다. 반야바라밀이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반야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잘 보세요. 돌반자의 같을 야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반처럼 계속 돌아간다는 거죠. 둥글게 원형을 이루어서 계속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이치다.
모든 것들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생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생이 있고 사가 있는데 사가 있어서 완전히 소멸하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다른 변화를 일으켜서 또다시 시작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돌고 도는 것이죠. 뭔가 예를 들어서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물, 맑은 물에 차를 우려서 마실 때는 굉장히 맑고 깨끗한 차가 되었다가 내 몸속을 통과해서 나올 때에는 더러운 것이 되고, 그것이 다시 다른 곳에 갔다가 또는 뭐 버려졌다 이러면 땅에 스며거나 여러 가지 빗물과 섞여서 지하수가 되었거나 이렇게 해서 돌고 돌아서 나한테 온다. 이것이 바로 저는 생각할 때 돌고 돌아서 이어져 가는 이 세상의 이치를 통찰력으로, 통찰의 힘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반야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서 볼 때 반야, 선정, 지계, 보시 말고 육바라밀을 이야기하니까 뭐가 또 빠졌을까요?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 인욕바라밀이죠. 인욕. 그리고 네 번째, 정진바라밀. 인욕과 정진이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인욕바라밀은 참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하잖아요. 사바라고 하는 것, 사바세계라고 하는 것은 참고 인내하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저 정토 세상은 맑고 깨끗한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바는, 사바세계는 감인토,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무엇을 참느냐?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도 참고 참을 수 없는 것도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늙어가는 것도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야 되고, 또 참을 수 없는 화가 나는 모든 일들도 참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인욕바라밀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실행할 때에, 수행을 할 때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정진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잖아요. 이 원불대를 다시 클릭하고 공부하고 보는 것도 바로 수행의 일환일 수 있다. 왜냐하면 불교 공부를, 불교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쉼없이, 부단히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 이것을 정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정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반복해야 되니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100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절에서 사찰에 가면 100일 기도를 하잖아요. 100일 동안 뭔가 꾸준히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면 그때 하나의 습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 중생의 나쁜 습관을 바꾸고 싶다면 반드시 정진하고 반복하고 또 그 습기를 내려놓고 버리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정진 바라밀입니다. 자, 육바라밀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육바라밀, 네, 뭡니까? 첫째, 보시바라밀, 그 다음에 지계바라밀, 그 다음에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그리고 모든 사물의 깊은 도리를 꿰뚫어보는 반야바라밀.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에 대한 공부는 이제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과정에서 얻게 되는 갖가지 능력 가운데에서 번뇌를 말끔히 없애는 것을 일컫는 말은 1. 축지통, 2. 천안통, 3. 누진통, 4. 타심통. 정답은 3번 누진통입니다. 네, 이 질문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과정에서 얻게 되는 갖가지 능력, 그 가운데 번뇌를 말끔히 없애는 것을 일컫는 말이 바로 누진통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 마지막으로 얻게 되는 그 신통력이 바로 누진통이라고 하죠. 모든 번뇌를 다 말끔히 없앴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육신통에 대해서 한 번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신족통, 두 번째 천안통, 세 번째 천이통이 있습니다. 천리 밖에 있는 소리도 다 듣는다는 천이통, 네 번째 타심통,
그리고 숙명통이 있고요. 여섯 번째 누진통입니다. 이 여섯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축지통부터 볼까요? 축지통은 여러분 축지법 쓴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축지법? 지금 여기 불교 방송이 있는 곳이 마포인데 이 마포에서 갑자기 생각에 아, 부산 해운대 그러면 부산 해운대로 뿅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축지법을 써서 아주 빠른 글쎄 너무 과했나요? 부산은 아 부산 좀 멀겠다 그러면 조금 가깝게 예를 들어 수원 정도까지 간다 이러면은 아주 발이 보이지 않게 빠르게 이렇게 약간 떠서 막 걷는데요. 그런 축지법이라고 해서 신족통이라고도 하죠. 빠른 걸음으로 내가 이동하고 싶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천안통 보겠습니다. 천안통은 우리가 보통 천리 밖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히 천리 밖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른 사람의 전생과 내생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과정 중에 일어난 부처님께서 얻으신 그런 능력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죠. 이 천안통은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으면서 카메라 감독님을 딱 봤어요. 제가 부처님이에요. 부처가 되는 날 밤에 이렇게 누군가가 앞에 있는데 아, 저분의 전생에 아, 저 사람은 과거 다겁생내에 이런 업을 지었고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 생에는 어떻게 되어서 먼 훗날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천안통입니다. 근데 이 천안통이 이루어지기 전에 부처님께서는 숙명통이라는 것을 하셨어요. 첫 번째 초야에 숙명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중야에 천안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진통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숙명통 다음에 일어난 그 신통력이 바로 천안통입니다. 숙명통은 그럼 뭘까? 숙명, 말 그대로 숙명을 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의 운명을 안다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자기 자신, 부처님께서 성도하시던 날의 초야에 당신이 어떻게 과거 전생의 보살의 삶을 살아왔는지 그 과거 전생의 모든 그런 인연들을 다 꿰뚫어서 부처님께서 아셨답니다. 그것을 숙명통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안다? 미래는 알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깨달음을 이루시기 때문에 더 이상 미래에 대해서 뭐 몸을 바꿔서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 부처님께서는 과거 전생에 다겁생내 일어났던 일을 먼저 아셨다. 그것이 숙명통이고 그 다음에 남의 운명을 아셨다. 그때는 전생과 그들의 내생까지 아셨다 해서 천안통이고 마지막으로 모든 번뇌망상을 다 제거했다고 해서 누진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해 가셨죠? 그런데 타심통이 나왔어요. 타심통은 남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을 타심통이라고 합니다. 네, 이해 가셨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도의 과정에서 얻게 되는 능력 가운데 번뇌를 이 번뇌가 바로 이 누를 얘기합니다. 번뇌. 예. 누가 다 했다 해가지고 번뇌를 말끔히 없애는 것. 그러니까 마지막 성도 즈음에 부처님께서 초야에 중야에 후야에 신통을 얻게 되는데 마지막 후야에 이 누진통을 얻으셔서 완벽한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성도의 과정에서 얻게 되는 신통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고행을 그만두시고 난 후 부처님의 깨달음의 전후 순서에 대해 바르게 열거한 것은 1. 사선정 4. 무색계정 신족통 누진통 2. 무소유처정 사선정 타심통 누진통 3.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누진통 4. 사선정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자, 이 문제는 좀 어렵죠.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네, 사선정,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 그 전후
순서에 대해서 바르게 열거한 거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는 뭐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초야에 당신의 전생을 알았던 숙명통, 그 다음에 중야에 남의 다른 사람의 모든 전생과 내생을 보게 되었다는 천안통,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야에 모든 번뇌 습기가 다 제거되었다는 누진통, 이렇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 앞에 사선정 먼저 정해 듭니다. 이 정해 드는 게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루어지는 게 바로 초선정. 초선에 들었다 그러죠. 초선정.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선정, 삼선정, 삼선에 들었다고 하죠. 삼선정, 그리고 사선정. 이렇게 이 단계를 거치는데요. 처음에 모든 어떤 애욕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다 벗어난 상태의 선정, 마음 집중이죠. 그 다음에 알아차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해지고 알미 분명해지는 단계, 이선정. 그리고 한 곳에 집중해서 더 분명해지고 명확해지고 심지어 고요해지고 평온해지는 집중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선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이 우리가 이렇게 말로 표현할 때는 다 조금 뭔가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지는데요. 비슷하지 않고 그 선정의 깊이와 단계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일어나면서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린아이, 이제 우리가 어른일 경우에 20대의 사람들을 봤을 때 어제 보고 뭐 1년 후에 보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를 보면은 이제 금방 쑥쑥 크는 게 느껴지잖아요. 일주일만 해도 쑥 크고 뭐 한 달 사이에도 쑥쑥 크고 이렇게 하듯이 그러한 차이가 있는데, 이 부처님의 선정의 단계는 부처님께서 어느 정도 이미 경지를 많이 이루셨기 때문에 눈에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다 높은 단계인데, 높은 경지인데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부처님의 그 깊이, 초선을 이루고 이선정에 이르고 삼선정에 이르고 사선정에 이르는 이 평온함과 고요함과 그리고 알매에 대한 어떤 알아차림의 알매 깊이, 그것은 굉장히 달라진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행을 그만두시고 난 후 부처님의 깨달음의 전후 순서는 사선정,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이다.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결과를 낳는 근원적인 행동을 업이라 한다. 2. 불교의 교설은 선의지에 바탕한 창조적 노력을 강조한다. 3. 고통스러운 과보를 초래하는 악업의 원인은 미혹이다. 4. 업은 범어 까루나의 번역어로 결정된 운명을 뜻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업이 뭡니까? 우리가 업보업보 하는데요. 업보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한 행위에 대한 과보를 우리가 업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행위가 과연 무엇인가? 이 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라고 그랬어요. 결과를 낳는 근원적인 행동, 이 행동을 우리는 업이라고 한다. 맞습니까? 맞죠. 불교의 업설, 불교에서 이야기하죠. 업설이라는 것. 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선의지에 바탕한 창조적 노력을 강조한다. 우리가 이제 업보업보 얘기를 해서 뭔가 내가 받아들이는, 내가 그 받는 과보가 분명해서 왠지 그 운명이 있을 것 같고 숙명이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어떤 선의지에 바탕한 창조적인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행위를 내가 그 결과를 받는다는 건 당연하겠죠. 제가 여기에 방송을 하러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불교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교 공부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업이 다시 나에게 결과로서 와도 그 결과에서 또 다른 선택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길이 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업설입니다. 세 번째, 고통스러운 과보를 초래하는 악업의 원인은 미혹이다. 미혹이에요. 모든 악업은 내가 잘 모르고 나의 번뇌망상 모든 것들,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미혹들에게서 이 잘못된 그 악업의 원인이 됩니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4번 여기는 뭐가 틀렸나 보세요. 업은 범어 까르나의 번역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까르나가 아니고 업은 뭐죠? 까르마죠. 까르마. 네, 업은 까르마입니다. 까르마. 그래서 요즘에는 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 너의 까르마가 어때? 뭐 이렇게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경우 있는데요. 이 까르나가 아니라 까르마입니다. 마. 네. 결정된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조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적인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선의지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자발적 의도, 그리고 내가 받는 것은 당연히 받겠죠. 그러나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나가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업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까루나. 이건 좀 잘못됐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은 12연기설의 각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명색, 요별이라고 설명하며 인식작용을 말한다. 2. 노사, 현실이 괴로운 생존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3. 취, 집착이란 뜻으로 생존에 집착하는 것을 말한다. 4. 수,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고수, 낙수, 사수가 있다. 정답 볼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요별이라고 설명하며 인식작용을 말한다. 자, 12연기설. 12연기설 여러분 한번 외워볼까요? 12연기, 무명부터 갑니다.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12가지를 가지고 12연기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명색이 뭔가요? 명색은 말 그대로 이름 명자에 빛깔 색자를 씁니다. 명색은 그냥 어떤 형상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들어가, 이름. 이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름이 지어지잖아요. 여기는 뭐, 말하자면 스튜디오, 또는 찍고 있는 분은 카메라, 카메라 감독, 뭐 이렇게 하듯이 모든 것들이 다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고,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형상 또는 빛깔, 이 모든 것들을 합해서 우리는 명색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 명색에 대한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별이라고 설명하며 인식작용을 말한대요. 요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명료하게, 말하자면 분명하게 구별하는 것을 요별이라고 하고, 이것은 바로 인식작용을 이야기합니다. 인식. 말하자면 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 이것은 무엇이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차별하고 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장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인식작용을 우리가 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밑에 볼까요? 노사는 현실이 괴로운 생존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취는 집착이란 뜻으로 생존에 집착하는 것을 말한다. 수는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고수, 낙수, 사수가 있다. 아, 이게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고수는 이게 느낌인데 괴로운 느낌을 이야기하고, 낙수는
즐거운 락입니다. 즐거울 락, 락수. 그러니까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그리고 사자는 버릴 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뭘 버리냐면 괴로움도 즐거움도 버린다는 거예요. 네, 버린다 했을 때 그러니까 불고 불락수예요.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것, 그것을 이야기하죠. 자, 12연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12연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갈까요? 이게 이제 12연기설인데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당신께서 자신을 살펴보니까 아, 나는 생과 노사 사이에 있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생노사 사이에서 부처님께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연기를 거슬러서 올라가면서 쭉 관하시고 그렇게 해서 관한 다음에 다시 한번 내려옵니다. 어떻게? 예, 무명에서부터 다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12연기가 통찰되고 거기에서 연기설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명, 행, 식, 명색, 요깁, 촉수, 애취, 유, 생, 노사.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노사, 생, 유, 취, 애, 수, 촉, 유깁, 명색, 식, 행, 무명.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무명입니다. 무명.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실전편 지식 플레이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들 인생길에 마주한 이야기 하나로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시간, 마음 훈련의 시간, 불문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는 극단에 치우친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좋다, 싫다를 구분 지으려고 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완전히 이렇게 적으로 간주하면서 갈라치기를 하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경전 백유경에서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완전히 양극단으로 치우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어리석음, 또 사리 분별이 없어서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나오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에서는 과연 어떤 어리석은 주인공이 등장하는지 백유경에 담긴 자기 허물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날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친구들과 함께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방 안에서 다른 사람의 일종의 흉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남 얘기 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남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은 두 가지 허물이 있다. 첫째는 화를 잘 내는 것이고 둘째는 일을 경솔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문 밖에서 그 주인공이 이 이야기를 그 주인공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막 화가 나서요. 방에 막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하던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는 주먹으로 막 때리면서 막 욕을 했대요. 그때 함께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자 그가 대답을 했죠. 내가 언제 그렇게 성냈냐고. 내가 언제 그렇게 성을 잘 내고 경솔했기에 이 사람이 내 흉을 이렇게 보냐고. 그래서 내가 때리는 거라고요. 그때 함께 있던 사람이 말하기를 네가 화내기를 좋아하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을 지금 바로 이렇게 보여주었다. 그런데 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기도 하는데요. 또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고요. 또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남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남의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돌이켜봐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할 것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화를 잘 내고 실수를 자주 하는 사람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고 있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불교 용어를 중심으로
불교의 기초 교리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배규경에 담긴 자기 허물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알무의 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불대와 함께 불교 공부는 물론 삶의 지혜를 찾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공부하는 원불대, 수행하는 원불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